부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모여봐요. 엉덩만 섬 29일 차입니다. 오늘은 또 저녁이 돼버렸네. 아우, 야, 저 뒤에 저 넘어가. 꼴 보기 싫어. 여울이 오늘도 안녕. 9시 2분이군요. 아싸, 너굴 상점 판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너굴 상점 공산날. 어? 생일이네? 어, 아줌마 생일. 캔버라, 어, 어제 봤죠? 누가 입주한다고 했는데 캔버라. 이름만 봤을 때는 꽤 멋있어 보이는 이름인데? 네, 그렇군요. 내일 아침 8시? 10시가 아니라 이제 8시에 오픈이에요? 어? 어? 영업시간이 더 늘어나나? 기대가 되는구만. 우와! 플레임! 와, 옷 바꾸니까 진짜 너무 좋다. 야, 오늘도 바지 들어온 거 있나 한번 보자. 일단 삼바 사고. 이건 뭐야? 아, 첫날. 사바나 흠나나 이야기하러 왔어. 얘 뭐해? 자? 이야기하자. 그렇구만. 이 집인가? 집 이쁘네. 다람쥐가 살 것 같은 집인데? 코알라다! 아, 얘도 좀 애매하게 생겼는데. 아, 뭔가, 아, 줌마 같은 그 개충격적인 비주얼까지는 아닌데. 오. 좀 애매하긴 하다. 자, 상점 공사하는 거 좀 구경하러 갈까? 아, 일단 출석 체크부터 하고. 80마일. 그 다음에 쇼핑. 어? 품목이 바뀌었어요. 랜턴, 마라카스, 차카차카 이거 그건가? 뭐야 이게? 오, 데님 바지. 소나타다. 데님 바지. 이거 하나 살까? 이거 갈색으로 리폼하면은 딱 내 바지 느낌 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내일 오니까. 옷가게 가보자, 옷가게. 아유, 옷가게 많이 돌아가야 되네. 어! 아, 깜짝아. 아, 야, 갑자기 나한테 덤벼드는 게 어딨어? 아, 야, 너무 이렇게 쿵쾅쿵쾅 뛰어갔나?
야 다리 하나 더 놓자. 안되겠다. 아 나 진짜 이거 낭비 같아서 안 두려고 했는데 아 안되겠어. 나 둬야 될 것 같아. 너무 불편해. 야 빨리 와. 손님 응대 안 해? 빠져가지고. 어? 잘못 눌렀어. 근데 초반에 이렇게 다리를 많이 두는 게 맞나? 여기다가도 다리 둘 수 있나? 안 되네. 이렇게 가서 여기 어? 안 되네. 되네? 오요요요요요요. 나무가 사라지네? 오케이! 나무 따위. 아니 그럼 여기도 위치 잘 잡으면은 깔리려나? 이 다리도? 이쪽에도 다리 하나 깔릴 것 같은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을라나 모르겠다. 13만원이 어이 돈 개많네? 야! 안 일어나? 빠져가지고! 섬의 깃발을 바꾸자. 아이고 잘못 눌렀어! 장작이로 섬 주민에 대한 상담. 어떻게 좀 해봐! 아! 줌마요! 옷차림? 그럴 것까진 없어. 아니 근데 이게 주의를 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저번에 주의 주라고 했었는데 그 티파니한테는 별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 평판 궁금하다고? 아 맞네. 평판 안 알아본 지도 좀 됐네. 평판. 오! 별 세 개로 올랐어. 어? K가? 어? 너구리가 반응했어.
귀여워 반응. 지금 바로? 야 지금 밤 9시인데? 감사합니다 래. 오 오나봐. 오 그때 무조건 접속해야 되는 건가? 나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날짜가 공연 날짜가 그대로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빠르면 내일 아니냐고? 아마 장장이 깃발 너무 귀여워. 내일 오면 좋고. 낼 수 있는 만큼. 좋아. 그러면 좀 돌아서 뭐야? 아! 아! 아, 진짜 씨. 9시 15분. 게임할 만 안 나네. 아.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번에 다 파밍하지 못했던 오렌지나 재배합시다. 뭐야 이건? 아. 대나무구나. 타임슬립으로 조금만 당기자고? 아유 이런 편법의 노예들아. 무슨 타임슬립을 아주 자연스럽게 숨쉬면서 하나보네 얘네들은. 난 타임슬립 같은 편법 안써. 이것이 그 하나에 500원 한다는 그 귀한 오렌지더냐.
못 읽으신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서 주의를 특정 주민에게 주면은 그 해당 주민이 내일 가서 말 걸면 말버릇이나 옷 고민을 한다고 하고 플레이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고 알아요. 아 그래? 한번 해봐야겠네. 아니 근데 난 저번에 그 분명히 주의를 줬거든? 그리고 티파니한테 가서 말을 걸었는데 아무런 뭐가 없었어. 그냥 평상시 대화하는 것처럼 대하던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줌마가 이 섬에서 꺼지는 거지. 복장을 바꾼다고 용서가 되진 않아. 그래서 지금은 딱히 쓸만한 기능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사과나무냐? 많이 심었네. 오렌지가 생각보다 많이 없군. 야, 어떤 스바라시가 오렌지 없다고 그랬냐? 나구나. 어떻게 봤냐고? 아니 그냥 보이던데? 저 안 보이는 게 더 이상하던데? 아니 보이잖아. 보여서 봤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오렌지만 미친 듯이 따는 것처럼 보여도 맵을 보고 있다고.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되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오렌지를 각 잡고 따려고 하면은 완전 힘든데 딱히 할 거 없을 때 하나씩 따다 보면은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좀 더 심어보려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엉덕만섬에 겨울이 찾아오냐고요? 우린 첫날이 겨울이었어. 이제 갓 봄 됐는데 무슨 말이야. 이제야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군 하고 있는데 겨울 언제 오냐고. 오케이. 아이템 정리하자. 이게 뭐지? 아우 입새씨 멤버십 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정상적인 노래는 없군. 진짜 어질어질하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어질어질하다. 야 진짜 충격과 공포다. 씨. 이거 돈나무였지? 이것도 치워버리자 이제. 아! 아 선생님! 선생님! 야! 됐어. 아휴, 겨우 잡았네, 씨. 자리에서 심기를 하면 짜잔. 아, 해변 정리도 좀 하자. 오늘도 병 하나가 떨어져 있겠지? 아, 맞다. 애들한테 물도 줘야 되는데. 정말 할 게 너무 많군. 가볍게 하고 끌라 했더만.
이 밑에 있는 애들 물 안 닿았어. 어, 나 잘못된 각도로 뿌렸는데.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까운 물뿌리개 내구도. 야, 근데 어떻게 물뿌리개가 물만 뿌렸는데 부서질 수가 있냐? 어? 얼마나 개쓰레기같이 만들었길래. 야, 고인물을, 그니까 물을 안 뿌리고 한 20, 30년 동안 가만히 놔둬도 녹슬까 말까인데. 어, 깜짝이야. 이거 뭐야? 야, 엄청 크다. 어? 얼마나 멋지게 바뀌려고 이렇게 공사를. 아주 두근두근 하군요. 뭐야? 아, 이제 소라게 되게 오랜만에 본다. 아! 아, 미친 게임! 잡았는데, 와. 판정 핵쓰레기네, 이거. 지네 비싼가? 저번엔 아무 생각 없이 잡았었는데 돈이 될란가 모르겠다. 야, 지네도 계속 보면은 귀여워. 얘를 옆에 두고 지네랑 비교해봐. 지네가 진짜 쌉귀여움이. 아우씨, 나 갈거임. 아이, 돌아가는 거 진짜 골치 아프네, 이거. 그러고 보니까 낚시 안 한지도 좀 됐다. 옛날엔 낚시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잡기가 되게 까다로우니까 잘 안 하게 되네. 어디 오랜만에 한 마리 잡아볼까? 이거 봐! 미친 빡대가리 물고기! 눈앞에다 전 던져놔도 보지를 못하니 화가 나서 낚시를 할 수가 있나. 여긴 또 조개가 왜 이렇게 많아. 랩 좀 돌아다녀볼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자 돈 구멍을 아직 못 찾았네요. 어? 최케빈 형이다. 아! 이런? 아, 여기 있네. 아, 저기 있네. 아이씨. 아. 아, 여기에 다리가 있었으면 한 번에 가는 건데, 이런 체액이랄 개똥캠. 포탈을 타시지. 아, 그러게요. 포탈 생각을 또 못했네. 탑을 두 개를 만들자. 아직 만나지 못한 마이 허니에게 아침에 샤워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이내 사페가 번뜩이며 떠올랐어. 알아둬서 나쁠 것 없으니 그대에게도 가르쳐주지. 그대가 만들어준다면 기쁠 거야.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케인이. 너 그 말투만 고치면 그래도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유인용 오리. 유인용 오리? 이건 또 뭐야? 아니. 불을 꺼버렸어. 됐다. 이게 뭐노? 나니? 이거 그냥 오리 목각 아니에요? 이게 왜 유인용이야? 오리 많은 곳에다가 이거 던져놓으면은 오리들이 낚이나?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건가? 아, 도끼가 아니라 삽이구나!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도끼는 열심히 만들어 놓고 창고에 처박아 두자. 도끼만 4개야, 지금? 단단한 목재. 와, 철광석.
좋아. 도끼가 너무 많아. 그래도 하나쯤은 들고 있으면은 복이 오겠지? 노란색 대나무 깔개. 흠. 이건 또 뭐야? 오. 바닥에 두는 건가? 봄의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네요. 이게 봄에만 얻을 수 있는 대나무인 거잖아, 그지? 진짜 열심히 캐야겠다. 난 타임리프를 못하니까 봄에 대나무를 봄에 많이 못 얻으면은 난 절대 못하는 거 아니, 못 얻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지. 다른 사람 섬에 놀러 가자. 엉삽을 쓰시는 거예요? 에? 나 엉삽이야? 어, 뭐야! 뭐야, 나 왜 엉덩이 삽이야? 철광석. 철광석만 있으면 되나? 됐다. 대나무는 봄에만 얻을 수 있나요? 아니 아니, 봄의 대나무라고 따로 있어요. 그냥 대나무랑 다른 겁니다. 봄의 대나무라고 봄에만 얻을 수 있는 대나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침 딱 봄이어가지고 지금 얻을 수 있는 시즌이네요. 얘 왜 서서 자? 가 아니라 코끼물 내뿜고 있... 아 도... 운동하고 있었구나. 어이없음. 어디였지? 첫! 나니? 거기 가만히 있어라, 구멍아. 저 구멍 열어놓고 여기 건물 들어오면 막 건물 그 구멍 메꿔지고 그러진 않겠지? 아 좀 쎄한데? 잘못 눌렀어. 제발.
의외로 건물 안을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초기화되는 것들이 꽤 있어서. 과연? 오! 아직 있구만. 지갑에 넣기, 근처에 두기. 아유, 여기 귀한 잡초가 이렇게나 많이. 감사합니다. 케빈이 형 자꾸 눈에 밟히는데 말 걸어볼까? 에휴, 괜히 말 걸었다. 그래도 뭐 아직 맵 탐방 중이었으니까 금방 모으겠지? 어? 타사익! 지렸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1쾌가 뭐냐? 이미 하나 했군. 와, 다섯 배였네? 굿. 아, 체조 싫어. 나 오늘 못생겼다고. 화석 감정 해야 되네. 오늘 세 번. 곤충 채집, 해산물 채집. 다 무난무난한 것들이네. 링피트는 못해도 체조는 해달라. 알았다. 저 부엉이 잠자리채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해본다. 그러고 보니까 가리비 안 캔지도 좀 된 것 같은데. 물질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군요. 어? 바로 가리비가? 가리비 아저씨 왔다. 여기요. 오늘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아이템을 줄까? 뭐 맞는 말이긴 하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줬냐? 아싸! 아, 아저씨 사랑해요.
이 귀한 걸. 아우야, 힙붐이 머리채. 국 끓여 먹으면 존맛이라는 전설의 힙붐이 머리채. 야, 왜 거품이 하나도 안 보이냐? 이렇게까지 안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우, 머리채 2. 해삼 되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생겼지? 아니 실제로도 말랑말랑하긴 한데 아니 모르겠어. 되게 인게임에서 너무 말랑말랑해 보여. 오케이, 물질 끝났고 화석 감정 해보자. 쓰레기 오브 쓰레기가 나왔네. 안 자고 있네? 오랜만이다? 자. 다 중복이네. 그래도 뭐 돈이니까, 응. 블레임님 아주 오래 앉아 계시면 치질 생긴대요. 자, 치질 안 생기게 운동 좀 해볼까? 아이고. 저리 가. 아. 어휴. 야, 우리 섬 주민들 많아진 거 봐라, 뿌듯하다.
반응을 해, 플레이마! 오늘도 끝났다. 야, 내 옆에 가리비 아저씨도 같이 체조하고 있었네, 지금 보니까. 끝났다. 이제 곤충만 채집하고 자면 되겠지? 곤충 채집하러 갑시다. 잡을 만한 벌레가 어디 있을까? 아! 아, 벌레 여기 있어. 아! 모르고 말 걸어버림. 아! 아! 물렀거라 잡귀야. 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얘 진짜 어떻게 하면 가냐? 그냥 오늘도 디버프 걸었으니까 저렇게 한 일주일 해보자. 그럼 질려서 가겠지. 언젠간 가겠지.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사하는 게 딱히 호감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랜덤 이벤트 아닐까? 아니 장작분들 중에 호감도를 올리면 그때 떠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호감도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벌레가 안 보여. 어떡하지? 꽃에 원래 벌레가 많았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많았었는데? 뭐지? 진짜 영혼인 줄 알았어. 아니 뒤돌아보니까 진짜 영향 없는 영혼이야. 아 진짜 개빵 터졌네. 와 아, 대박이다. 어 영혼 진짜 있다. 아 진짜 웃었네. 아 얼굴 아파. 이런 미친. 아, 간만에 진짜 미친 듯이 웃었네. 아, 너무 웃겼다. 땅 강아지나 찾아볼까? 어,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잡았다.
아, 어디 있어? 나왔다. 겁나 한 끗 차이였네. 오케이, 깔끔하게 마지막 1캐도. 마무리하고 이제 집 가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내일이면 상점이 아주 이쁘게 바뀌어 있겠지?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니키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 뭐야, 꼬리 완전 귀여워. 뭔지? 나한테 생선 컨테이너 박스만 안 줬어도 더 이뻐 보였을 텐데. 그래도 이쁘네요. 케빈 형 영혼? 알바모! 생각해보니까 이거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토이 벽시계? 주머니. 우와, 짱 크다. 여기 말고 방에다 넣어놓자. 아 맞다, 오늘 티파니 생일이라고 했지. 이렇게 두자. 오늘 티파니 생일 축하는 해줘야지. 티파니한테 선물을 줘야 돼? 선물이라. 케빈 형 영혼 어때? 여기였나? 사탄이냐고? 오! 오 대박! 와 최준말! 여기서 같이 축하해주고 있었구나! 오! 불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네? 생일 선물을 주셔도 돼요 이러고 있네. 자, 약 아프지 말라고. 우리 섬 주민의 첫 생일 파티네. 굉장히 기념적이군요. 이게 다야? 그대의 생일이 틀어져 있네. 나도 춤출래. 요가. 나 왜 춤이 없지? 잘 봤다.
가지도록 하랍니다. 좀만 생각은 맞아. 그래, 생일 잘 보내고. 말 한 번 더 걸어보자고? 쟤도 생일이니까 뭐 파티를, 아니 생일을 축하한다는 뜻에서 나한테 뭐 주나? 안 줄 것 같은데. 와, 대사가 몇 개야? 끝났네. 세준. 되게 로맨틱한 말을 할 줄 아네. 역시 최준 말. 걱정하지 마. 이번 달에 한 번 더 있거든. 근데 나는 제주도 놀러가서 아마 그 생일 파티에는 참석을 못할 것 같긴 하지만. 핀틱이 머리 보고 풍선인 줄 알았다고? 자, 우리 케빈 형 영혼은 못 찾아줄 것 같고. 잠이나 자자. 밤이 된 풍경에 내 방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아,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어. 야, 우리 안녕. 자, 또 밤이 됐어요. 아,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데 빨리 하고 끝내자. 오! 맞아! 난 이걸 너무 보고 싶었어. 노굴 상점. 잠시만요, 근데 문 닫았잖아요. 뭔데? KK 온대? 오! 가서 2,000원만 갔어요. 어? 어, 운씨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고마워요. 야! 드디어 KK가 우리 섬에 왔어! 오늘 딱 하루? 스페셜 라이브? 나 개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젠장. 좋아, 한번 들어보자.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유명한지 한번 들어보자고. 오! 바로? 하하하. 어, 너 은근히 말이 많구나. 모두 모여봐요. 곡 제목이 모두 모여봐요야? 뭐야, 이거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데? 이거 엔딩이야?
다들 엉덩만 섬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끝난 게 아니었구나. 한국 보러 가는겨? 왜 온겨? 그래도 좋았다. 뭐야 이거? 오! 이거 음반을 얻을 수 있구나. 대박. 오, 매주 토요일 밤에 라이브 온다고? 새로운 앱? 뭔데? 오, 진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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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절벽 공사면허까지? 어, 그러니까 저 면허를 너굴 마일로 사면? KKC의 라이브도 다 봤으니 1단락 됐네. 저걸 사면은 그럼 이제 내가 땅을 파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거야? 드디어? 얼마야? 마일 교환. 하천 공사 허가증. 절벽 공사 허가증.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아. 추가 공사 허가증입니다. 나 한 3만 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아 그럼 야, 나 어제 다리 공사 왜 했냐? 아, 돈 아까워 죽겠네. 아니, 난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지. 아, 그래도 뭐 된 거에 기뻐하자. 엥? 이게 또 권한을 구입하니까 이상한 것들이 막 생겼네요. 야, 원래 이렇게 많았냐, 뭐가? 나무도로 공사, 돌도로 공사, 탈도로 공사, 마이 디자인 도로 공사.
그러니까 이게 내 바닥을 입맛대로 수정할 수 있는 건가? 다 사자. 눈눈눈눈. 아, 이걸 하나하나 다 사야 돼?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천천히 하나씩 사는 거 어떻냐고? 지금 되게 천천히 하나씩 사고 있어. 내가 지금 못 사는데 막 안달복달 한 건 아니고 다 살 수 있는데 그냥 귀찮을 뿐이지. 왜 이건 살짝 비싸? 이것만 2,300이네. 다 산 거지? 오케이, 됐다. 자, 이제 섬 크리에이터 유효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이 앱은 엉덩만 섬의 야외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해보자, 해보자. 난 여기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거든?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앱에선 당신이 직접 섬의 개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길과 공사의 종류는 너굴포트의 너굴마일 교환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공사로 인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주위를 정돈해주는 정리 서비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조작 방법은 앱 내의 사용 방법 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섬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내가 그리는 꿈의 섬을 만들어보세요. 오케이.
토목공사를 시작할까? 공사 시작하기, 정리 서비스, 사용방법 보기. 어떤 설명을 읽을까? 기본 사용방법? 스마트폰의 전용 앱에서 공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실시할 공사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섬 크리에이터는 엉덩만 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섬 바깥으로 나갈 경우 공사가 종료됨. 헬멧을 착용하고 안전에 주의하세요. 뭐지 이거? 내가 아는 그게 아닌가? 섬 크리에이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실시할 공사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짜잔. 절벽공사, 하천공사 허가증.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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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이런 식으로. 어, 이어졌어. 어? 오. 여기는 그러면 모래 사장을 이을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식으로. 길을 이어버리죠. 뭐 하세요? 왜 이러실까? 아, 얘 왜 이래? 좋아. 자르는 거 시원시원하니 좋구만. 음? 좋아.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이어버리죠. 너무 좋은데? 진짜 다리가 1도 쓸모가 없어지네? 다리가 진짜 하나도 쓸모가 없어 이제. 절벽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천은 그렇다 치고 위로 올라가서 절벽. 위에 나무가 있어서 이 절벽을 무너뜨리면 위험해. 오. 아, 그냥 절벽 자체를 부셔버리네? 그러니까 절벽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구나. 이거 하나하나 닦아야 돼? 절벽을 없애려면?
빈 공간을 한번 휘둘러보자고? 아, 절벽을 만들게? 이런 식으로? 어? 절벽은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일단 난 여기로 올라가야겠어. 아니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노가다야. 진짜 한 칸 한 칸 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든데? 아 이거 잠깐만 하려고 킨 건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빡센데? 너무 많은 걸 얻어버렸어. 아이야 이 토마토 미친. 일단 하나씩 해보자. 상점.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너굴 상점 8시부터 10시로 바뀌었네요? 오 이게 좀 일찍 여는구만. 아 영업 시작하자마자 봤었어야 됐는데 오늘 너무 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오자. 또 뭐왔어? 항상 그룹 체조에 참가해줘서 고마워 구리. 노력하는 플레임에게 요가 매트를 선물할게. 엉? 운동을 열심히 하는 나에게 요가 매트? 진짜 평범한 요가 매트네. 해피엄 아카데미 46,000 포인트. 생활에 필요한 침대, 의자, 테이블, 옷장 등이 모여 더욱 살기 좋은 집이 되었네요. 어? 티파니? 생일 축하로 주신 선물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소소한 물건이지만 답례품을 준비했으니 받아주세요. 오, 제가 맞이할 새로운 1년 동안에도 부디 사이좋게 지내줘요. 아줌마 이 플레임은 감동했다. 선물 카세트 라디오 데님 바지 소나트 슬라임 램프. 뭐지? 이름만 들었을 땐 다 괜찮아 보이는데? 되게 이쁠 것 같아. 우와! 아니, 너무 이쁜데? 일단 모두 모여봐요랑 소나타. 오 메인 테마곡을 이렇게 들을 수 있네요. 그리고 소나타. 이게 제일 낫다. 요가 매트도 일단은 집어넣어. 쓸 일 없어. 카세트 라디오 한번 놔볼까? 오 이것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부엌에 둘까?
냉장고 위 어때? 냉장고 속 옷으로 갈아입을까? 야, 너 그거 정신병이야! 수납할 수 있는 모든 곳에다가 계속 다 옷쳐 넣으려는 그 버릇.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냉장고 위에 라디오가 있으면은 라디오 못 키나 본데? 구석에다 놓자. 바지를 입고 이거를 갈색으로 리폼하자. 이제 거실도 좀 활기찬 노래로 바꾸자. 리폼 키트가 어느 카테고리에 있냐? 여기 있네. 바지를 벗어야 되는구나. 아이씨, 리폼이 안 되는 바지였어? 넣어, 그냥. 아니, 뭐, 다른 거는 다 리폼 된다고 해놓고 옷은 리폼이 안 되네? 제일 돼야 될 게 안 되는데? 공사를 마칠까? 슝슝슝샹. 하휴. 와. 여기 뭐임? 오늘 1캐는 뭐가 있는지만 대충 보자. 할 생각은 없고. 그렇군. 자, 일단 개기찬지만 이거 후다닥 따자. 틈메일에 아우, 후원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합방만 계속 조져가지고 후원도 거의 못 받았네. 다음엔 수금 방송을 할 테야. 토마토 한 박스당 얼마에 파냐고? 토마토 한 20개 들어있으니까 뭐 싸게 한 2만원에 줄게. 이거 다 이 무공해로 내가 손수 재배한 거라서 아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한 상자만 사서 잡사봐.
토마토를 보니 생각난 건데 플레임님은 토마토가 나으세요? 토마토가 나으세요? 난 토마토 마토가 나을 것 같아요. 와, 딱 맞네. 제일 궁금한 게 그런 질문 왜 하는 거야? 그 토마토가 있어? 토마토도 있어? 그런 거 없어. 궁금해하지 마. 어차피 그런 거 먹을 일도 없고. 후자는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 아주 극 비건인 사람은 채집도 안 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만 줍는데요?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건 좀 많이 고생하겠네. 뭐 본인들이 원해서 그러는 거니까 딱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고생 열심히 해라. 근데 뭐든 간에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면 좀 안 좋은 것 같아. 얘 무슨 생각해? 아싸! 아싸! 힘내! 잘 가. 정말로 고마웠어. 잘 가. 진짜 고맙다, 야. 지금 보따리 싸들고 가는 거야? 아이고. 아, 너무 신나서 이제 삽질도 제대로 안 되네. 좀 궁금한 게, 이야, 이 집을 그러면 철거하고 가는 건가? 얘 어디 감? 네 집은 그쪽이 아니잖아. 어, 핀티기 안녕? 여기일 텐데. 내일이면 없어져 있을라나? 정말 기대가 되는군. 아니, 이거 다리 진짜 비싼 돈 들여서 만든 건데, 이거. 아우, 씨, 왜 만들었냐고. 돈 아까워 죽겠네. 나무들도 다 잘 자라고 있고. 돈나무는 못 참지. 어? 주머니를 풀으려고 했는데 1,000원을 심어버렸네? 이런 미친.
잘리지도 않네 이거? 그래 그게 너의 운명이라면 나도 받아들여야겠지. 다시 돈 구멍 아까워 죽겠네. 어? 초이 뭐해 여기서? 그건 맞는 말이야. 나도 좀 쉬엄쉬엄 해야 되는데 요즘 좀 방송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게 좀 약간 악녀랑 친해지고 나서부터 방송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악녀랑 너무 뭔가 방송하면 되게 즐겁거든. 그래서 계속 합방하려고 그러고. 아싸, 여기 길 생긴 거 진짜 개꿀. 토마토밭에 물 안 주냐고요? 이젠 이 정도 물 꾸준히 줬으면은 물 안 줘도 잘 자라지 않을까? 야, 토마토에 물 한 번도 안 주면은 몇 개 열리냐? 하나만 열리려나? 그것도 좀 궁금하네. 실험을 해보자. 이제 물 안 줄 거임. 라고 할 줄 알았니? 눈앞에 돈이 열리는 어? 밭이 있는데 이걸 왜 마다해? 아, 옷가게도 자주 들러야 되는데. 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일요일이었구나. 아, 무트코인 살려고도 생각했었는데. 하, 진짜 합방을 하니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계속 동물의 숲 해야지, 해야지, 해야 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얘한테 다시 말 걸면은. 얘 한번 떠나기로 마음 먹으면 무조건 떠나는 건가? 다시 말 걸어서 붙잡는다거나 그런 거 못하는 건가? 딱히 붙잡을 생각이 없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도 좀 받아볼까? 꿈의 마이홈.
집을 짓거나 증축할 때 마이를 선물. 2000. 리액션 하나로 1000배의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익혀두면 여러번 도움이 될 거야? 리액션의 개수에 따라 지급 2000. 풍선 50개. 1000. 섬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본격적인 마을 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도로, 강, 벽. 500. 1000. 귀여움. 오, 이런 느낌이군요. 약간 이거 뭐라고 해? 미싱이라고 하나? 미싱하듯이. 천! 또 천을 받았고. 라이브를 즐기자. 라이브 공연 관람 횟수에 따라 마이를 선물. 한 번 들으면 300. 그 다음엔 10번씩 들어야 되네. 바다 위에 느긋하게 두둥실 떠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가리비를 건네줬으면 좋겠어. 10번. 500. 그룹 체조로 리프레시. 10번. 500. 멋진 우정을 쌓아가길 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처음. 300. 끝났다. 그래서 마일 얼마나 있었나 지금? 한 1만 정도 모았네요. 저번에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런 레시피가 나왔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져서 너한테 특별히 가르쳐주마. 열심히 만들되 다치진 마라. 시작이 반이다. 바야시 코프 보냄. 배 모자? 종이배 모자인가? 그 배가 아닌데? 배? 배가 있어? 배라는 과일이 있나봐. 나 배 본 적 없어. 다음에 친구 섬 놀러가가지고 배를 하나 꽁쳐와야겠구만. 자, 오늘은 좀 일찍 잡시다. 라고 하기에 이미 45분째 플레이 중인데? 와, 근데 내 방 너무 예쁨. 미친 거 아님? 자자. 공사모자를 쓴 채로 자자. 자, 이거 나무가 너무 울창해가지고 최준말이 보이지도 않네. 자, 모여봐요 엉덩만섬. 오늘은 짧고 굵게 많은 일들을 겪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러 가야지. 다들 수고했어요. 안녕.